자, 뭐 나올 때 알로창은 좀 그러니까 알로창을 데이터를 계속 이제 확인하는 걸 쓰셨기 때문에 저희가 뷰.jsp에서 알롯으로 띄우고 있는 JSON 데이터를 보자. 이거 추적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쪽에 그 util.js에 가시면 저희가 알롯으로 여기서는 안 했고 맨 마지막에 데이터 넘어오는 데이터를 알롯으로 찍었는데요. 여기 넘어오는 데이터 알롯 찍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 알롯 필요 없죠? 이제 추적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하시고 제대로 잘 나온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작성이 잘 되었으면 이제 컨트롤 F를 눌러서 해야 된다. 이게 팁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페이지밖에 1페이지 현재 1페이지에 와 있으니까 이제 클릭이 안 되도록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코드를 더 짜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개 보이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맨 끝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있는 요걸 바꿨어요.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있는 걸 바꿨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페이지 NAV 태그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인풋 문장 첫 번째 건 끝났고요. 두 번째 거 끝난 거는 이제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에서 이제 마이너스 1뭐 이렇게 해서 이전 페이지 그 바로 전 페이지 내가 지금 현재 2페이지면 1페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전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스타트 페이지보다 이니까 아, 이전 그룹 페이지네요. 이런 이전 그룹에 해당되는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li 태그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 그 다음 요 li 태그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하셔서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툴팁은 그냥 만들어 둘게요. 다음에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 드리고요.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뷰.jsp에 갖다 놓고 지금 이제 str로 태그를 막 만들어라. 하나 온, 아, util.jsp네요. util.jsp에서 이제 태그를 막 만들어라. 여기서 태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에서 여기 첫 번째가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죠. 여기는 이제 그맨 처음으로 이동하는 이제 맨 처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이제 그 버튼을 만든 거고요. 버튼에 해당되는 거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다른 페이지 1페이지가 아니면 무조건 1페이지로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if에서 얘가 1보다 크면 1페이지가 아니죠. 그러면 이동시키고 1페이지와 같으면 이동을 시키지 않아요. 맞는 걸로 이제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걸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 태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스타트 페이지 바로 앞에 페이지. 그러니까 내가 11로 돼 있으면요. 그 1페이지, 스타트 페이지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1 다음에 11, 10개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31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이 아니면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동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면 요 앞으로 갈게 없으니까 요건 이동시키지 않는다. 얘는 이동한다. 뭐 이렇게 처리를 만들어주는 태그입니다. 태그를 해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줘서 쓰셔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if 문장 있죠. li 태그를 먼저 만들고요. li 태그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tr에다가 계속 추가합니다. 자, 그 밑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전 페이지. 이전 그룹의 페이지.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의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이동시키기를 하시는데요. 시키기. 스타트 페이지가 1이 아니면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켜서 사용하시고 li 태그가 무조건 필요하세요. 그래서 li 태그가 필요하신데 이때 str에다가 이때는 이제 플러스 이퀄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이어붙이기를. 자, 이전 원래 있던 거 앞에 이제 맨 앞으로 가는 거 1페이지 가는 거 빼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론 태그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세미콜론 해서 맨 처음에 li 태그를 집어넣는데 볼게요. 지금 li 태그를 집어넣는데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 페이지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요거는 달러 해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달러에서 쓰는 것은 달러 중괄호 쓰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끊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어붙이기를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위에서 받은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이제 플러스 뭐 이렇게 쓰시고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 여기 플러스 이어붙이기인데 페이지 오브젝트에 이제 저희가 받은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값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빼기를 해서 그 빼기 뭐 마이너스 1 해서 스타트 페이지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그전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도 이제 else 부분에 여기 꺽쇠 표시했을 때뭐 달러 이런 거다 지우시고요. 그 문자로 이렇게 받는 걸 쓰시고 여기 앞에 툴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 그룹 토글 툴팁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이거 지금 먹질 않아요. 먹질 않는데 일단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쌍따옴표 찍어서 아이 태그도 만들고 앵커 태그 이렇게 둘러싸기 만들고 여기다 앵커 태그를 만드는데 요거 아니면 이거 스타트 페이지가 현재 1이에요. 1 여기 이쪽에 보시면 데이터 이쪽에 그 콘솔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쪽에서 그 현재 지금 스타트 페이지가 1로 되어 있습니다. 1로 1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실행이 되고요. 1보다 크면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1이니까 밑에 있는 거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실행이 돼서 이렇게 작성이 되겠고요. 그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HLF 요거 HLF에 해당되는 정보를 받아서 써도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그 아이 태그에 해당되는 스타트 페이지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산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이전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게 스타트 페이지가 10일이면요 마이너스 10 하니까 여기 10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10페이지 스타트 페이지에 마이너스 1한 거. 그래서 요게 스타트 페이지 또 스타트 다음 스타트 페이지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20일에서 마이너스 1한 거. 그러니까 20페이지죠. 그러니까 그 이전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하세요. 오류가 없던 거 보셔야 되고 맨 아래에 있는 이제 넘어가는 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li 태그 안에 이렇게 li 태그 안에 데이터 페이지가 지금 여기 0이네요. 데이터 페이지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이전 페이지가 없어요. 지금은 동작은 안 하죠. 지금 현재는 그 스타트 페이지가 1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가 1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페이지에 스타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앞은 없어요. 그 0으로 일단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동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동작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스타트 여기 나오는 데이터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0이 맞고요. 지금 현재 스타트 페이지가 1이죠. 1이니까 1 빼기 1 해서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0이 돼서 처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그 눌렀을 때 여기 이제 데이터 페이지가 0으로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페이지 이동이 없어야 됩니다. 1보다 적으면 페이지 이동이 없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게 있을 때만 페이지 이동을 시키는 걸로. 그 1보다 커지면,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그 10, 20, 30,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커지면 페이지 이동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색이고요. 회색이니까 클릭해도 아무 동작을 일으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요 위에까지는 이제 그 그룹 페이지 이동하는 것까지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뭐 스타트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폼을 돌려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요거고요. 스타트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스타트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이제 돌려라.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이 스타트 페이지에 해당되는 콘솔 창 보겠습니다. 스타트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스타트 페이지에, 이런. 스타트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페이지 오브젝트 찍히고 있고 스타트 페이지 저는 스타트 페이지가 1이에요. 근데 엔드 페이지는 2예요. 1부터 2까지 이렇게 1부터 2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때 for 스타트 페이지 i는 변수 한개 줘야 되죠. i가 cnt 예전에 했을 때 cnt고요. i가 스타트 페이지를 선언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조건은 i가 적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엔드 페이지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하시면 2까지 1부터 스타트 페이지는 1, 엔드 페이지는 2 이렇게 해서 1부터 2까지 실행이 됩니다. i를 1씩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i 플러스 플러스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뭘 만드냐면 li 태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li 태그를 만드는 시작과 끝을 저희가 이제 조회해서 여기 li 태그의 시작, li 태그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li 태그의 끝 이렇게 되겠고요. 요게 앵커 태그입니다. 앵커 태그를 붙이는 건데 그 li 태그에는 클래스 해가지고 저희가 reply page li 언더바 썼는데요. 요거를 클릭 이벤트를 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동작을 시키자. li 태그 안에 있는 뭐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가져다가 쓰자, 뭐 이런 거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다 쓰자, 뭐 이렇게 쓰려고 작성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 이제 그 데이터를 숨겨놔야 되는데, 아, 숨겨놓지 않았네요. 여기다 숨겨놔야 되는데, 그 클래스, 여기, 클래스 앞에다가 숨겨놓을까요? 클래스 앞에다가, 데이터 다시, 뭐, 저희가 쓸 때, 이 페이지, 데이터 다시, 여기 숨겨놓은 게, 여기 보시면, 데이터 다시 숨겨놓은, li 태그에서 숨겨놓은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기 데이터 다시 페이지로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데이터 다시 페이지로 데이터를 숨겨놓을게요. 쓰시고, 이거로 쓰시고, 이제 쌍따옴표 그 인용부 한 개씩 찍으세요. 여기다 쌍따옴표를 찍으시고요. 여기 사이에 플러스를 두개 쓰시고, i, 이거 쓰세요. 중간에 i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어트리뷰트를 쓸 때는 문자일도 아니든 이제 인용부를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렇게 데이터 넘길 때 전부 다 문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는 이 i를 가져다가 뭔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페이지입니다.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쇼 리스트를 하면 얘가 이제 그 리스트가 그 페이지에 맞는 리스트가 나오도록 만들 거라서 여기에 클래스를 그맨 처음에 li 태그 만들면서 데이터 페이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시고요. 거기다 이제 i를 집어넣으세요. 지금 이제 1이면 1, 여기가 2면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만드셨고 엔드 페이지가 1부터 2까지라서 1이나 2가 이제 1부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2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클래스 이꼬를 리플라이 페이지 L라고 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벤트 처리 때문에 얘는 그 나중에 이벤트를 만들 거예요. 이벤트를 만들어서 클릭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동시키는 걸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의 페이지가 i랑 동일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러면 액티브라고 집어넣자고요. 액티브라고 한개더 집어넣고 이제 여기 나오는 클래스의 속성 값을 끝내는 게 여기예요. 여기 끝내는 게 여기 시작하는 게 여기 클래스 시작하는 게 여기고요. 그래서 클래스로 액티브를 한개더 추가하자 이런 뜻이에요. 추가하자. 여기 한개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반드시. 그래야 액티브하고 떨어져서 클래스 요거 한 개, 두 개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띄어쓰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돼 있고 그 다음에 if 문장에서 앵커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자, if 문장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i 번째 페이지에 같으면 클릭을 못 하도록 그냥 on click return pulse라고 줬어요. on click return pulse라고 줘서 그 다음에 클릭을 못 하도록 막아놨고요. 앵커 태그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물론 다른 것도 앵커 태그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진행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거 처리를 한번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내비 두시고요. 내비 두셔서 이제 그 온클릭하게 되면 리턴 펄스라고 줘서 여기다가 i 번째 해당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여기 i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이제 그 페이지에 맞게 이제 집어넣어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할 거고요. 이제 클릭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 li 태그에서 클릭이 일어나요. li 태그에 요것 때문에 클릭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얘를 찾아서 클릭을 하고 그 안에 무슨 태그를 찾냐면 앵커 태그를 찾아요. 그 앵커 태그에 안에 있는 요 텍스트 값을 가지고 그 저희가 그 뭘로 쓸 거냐면 이제 그 보여주는 페이지로 쓸 거예요.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걸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페이지 같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온 무브 커멘트 이거 쓰지 않고 뭐 이렇게 다 클릭 투 i 번째 페이지로 이동할 거다라고 보여주게 해놨고 그다음에 그 토글에서 툴팁을 적어놓고 툴팁에 해당되는 걸 적었어요. 그리고 i에 해당되는 걸 찍어요. 찍어서 이제 앵커 태그 사이에다가 찍어가지고 할수 있도록 지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li 태그를 닫아요. 이렇게 닫아가지고 쓸수 있도록 그럼 li 태그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서 컨트롤 F5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저는 스타트 페이지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가 2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이동 못하도록 되어 있고 1페이지와 2페이지인데 현재 있는 곳이 1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앵커 태그 포문을 돌리는 앵커 태그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룹 다음 그룹과 마지막 끝에 페이지 다음 그룹으로 시키는 걸 쓰는데, 요거는 페이지를 이제 그 엔드 페이지, 페이지를 엔드 페이지 다음번으로 플러스 1로 이동시키면 돼요. 이동시킨다. 시키면 이제 엔드 페이지까지 표시가 되는데, 다음에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10페이지까지 표시가 되는데, 다음은 11페이지가 되는 거죠.
7페이지로 가면 그룹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스타트 페이지가 11이 되고요. 엔드 페이지가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이동시키기가 필요합니다. 시키기. 그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거는 저희가 토탈 페이지가 있어요. 토탈 페이지로 이동시킨다.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되는 토탈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걸 사용하시는데, 그 엔드 페이지인 경우에는 엔드 페이지인 건 토탈 페이지하고 엔드 페이지가 같으면 이동이 못해요. 토탈 엔드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예요. 이게 같아요. 토탈 페이지와 같아요. 페이지 같으면 이동 불가입니다. 이동 불가. 이미 엔드 페이지까지 전부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고요. 그 토탈 페이지로 이동하자라는 것도 지금 현재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같아요. 토탈 페이지. 토탈 페이지하고 같으면 이동 불가입니다. 불가. 현재 보고 있는 게 마지막 페이지니까 더 이상 이동할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로 페이지 네이션이 다 있다라는 걸 아시죠? 다 있으시니까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밑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다 끝난 뒤에 if문장, 이렇게 if문장 선 두 개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엔드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하고 같다, 뭐 틀리다, 이렇게 해서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이런 이제 복사하셔서, view.js에다가 갖다 넣습니다. util.js에다 갖다 넣습니다. 여기 다음 그룹으로 이동하는 페이지는 이 두 개입니다. 컨트롤 V 눌러서 요게 지금 이제 그 요거는 달러 쓰니까 요거는 이제 그 여기 태그 JSP 태그로 봤을 때 얘기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로 짜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또 str에다가 계속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신나게 해주시고요.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엔드 페이지 플러스 1 엔드페이지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대로 이제 그 뭔가를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데, 요거는 꺽쇠 표시 이렇게 표시 한 개에 되는 그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I 태그를 만들면서 if 썼으니까 저희도 if 만듭니다. 만약에 가로열고 그 페이지 오브젝트 점 엔드페이지가 적다.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 점 토탈 페이지 보다 적다. 여기서 나온 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고요. 이쪽에 나온 거는 자바의 오브젝트예요. 자바. 요거는 서버 쪽에서, 이쪽에 있는 건 서버 쪽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요쪽에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고쳐서 파라미터를 전달받은 것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if 문장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괄하고 쓰시는 게 좋겠죠. 중괄하고 써주시고요. else 쓰시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else 사용하시고 또 중괄하고 li 태그를 만들어주고 앵커 태그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고 여기 li 태그에 있는 거를 이제 if 문장 밑으로 이렇게 갖다 넣는 거죠. 그러면은 if 문장 다 지우고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if 문장에 해당되는 li 태그를 else 문장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입니다. 지우세요. 네.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은 요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엔드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적은 경우는 토탈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동하는 경우에요. 이제 적으니까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동 불가고요. 같지 않으면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이동할 수 있어요. 얘는 그 엔드 페이지가 같지 않다 느낌표 있고로 같지 않다 토탈 페이지임으로 이동 가능한 거죠. 가능하도록 코딩을 짜셔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저기 위에 거랑 똑같아 가지고요. str 하시면 씁니다. str if 플러스 이고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한다. 쌍따옆에 붙여주시고요. 그 또 쌍따옆에 붙이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li 태그 안에 중간에 뭐 인용보 있으면 다 지워주시고요. 데이터 페이지 이거 썼는데 그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쌍따옆을 찍고 요 사이에 있는 거를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페이지 오브젝트 엔드 페이지 플러스 1을 이렇게 요 바깥쪽 사이에 그 플러스 사이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서도 가로 열고 아까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고 얘를 먼저 실행해서 계산해 가지고요 써주시고요. 그 여기 같지 않으니까 이게 같지 않으니까 토탈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음 페이지로 다음 그룹에 해당되는 곳으로 만들어서 이동시켜요. 시켜주시고 요 사이에 이 정도 한 개는 한 개짜리를 찍어주시는 게 좋다고요. 형식상 그냥 숫자라도 저희가 그냥 숫자를 쓰더라도 그 숫자를 이정보로 감싸주세요. 그 데이터는 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정보 찍건 안 찍건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블랭크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찍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을 닦고는 이제 없애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LI 태그를 시작을 하는 거죠. LI 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STR. 그 밑에 있는 STR을 플러스 입구로 써가지고 또 성답을 찍으시고 앵커 태그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이게 앵커 태그가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URL 뭐 이런 것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인형부 한 개짜리를 정도 써줘서 이렇게 인형 한 개짜리를 써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을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하시는데 타이틀입니다. 작성을 해서 쓰시는데 여기 인형부 한 개짜리 두 개짜리를 인형부 한 개짜리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클릭 C 클릭 그 인형부 두 개짜리를 한 개짜리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예, 쌍따배 찍고 세미콜론 찍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그 세미콜론 찍어주셔도 되고 계속 이제 플러스 이퀄 쓰셔도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 안 찍으시고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써줘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하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거니까 그 문자열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툴팁 해당되는 툴팁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죠. 집어넣어서 예. 쓰시고 예. 이렇게 꺽쇠 표시는 앵커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당이 되고요. 앞에 쌍따옴표가 붙어야 되네요. 쌍따옴표 붙어서 이렇게 되셔야 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고 예. 쌍따옴표 찍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앵커 태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 뒤에 그 이렇게 그래픽콘 한 개 집어넣으시는데 뭐 i 태그로 집어넣어 쓰는데 이게 그 꺽쇠 표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꺽쇠 표시 앞으로 하는 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반대 겁니다. 반대 거 반대 거를 이제 한 개 집어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를 여기 요 작성하는 이 i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str로 계속 이어붙여야 되겠죠. 플러스 이거로 이어 붙여주시고 예, 아이 태그 집어넣고요.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단표 가운데 상단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따옴표 한 개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앵커 태그 닫고요. str 플러스 이거로 앵커 태그를 닫습니다. LI 태그 닫습니다. 다 만들었으면 그 LI 태그 닫는 거는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LI 태그 닫는 것은 마찬가지로 앵커 태그만 만들어 놓고요. LI 태그 닫는 것은 밖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다가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if 문장 이렇게 만들어서 if 문장 만드시고 LI 태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LI 태그는 이 데이터 페이지도 리턴 플러스니까 뭐 엔드 페이지 플러스 1 똑같네요. 플러스 1 하자.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예, 앵커 태그만 다르죠. LI 태그를 좀 밖으로 꺼내죠. 예, if 문장 밖으로 꺼내서 예. LI 태그 시작을 하고 앵커 태그만 if 문장에 의해서 바꿔치기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시고 LI 태그 닫는 거는 이제 밖에다 또 str 플러스 이고로 이렇게 닫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죠.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이제 그 리턴 펄스 막아줬고 근데 리턴 펄스를 막을 때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그 클릭 투 무브 뭐 노 무브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노 무브와 툴팁입니다.
그 노무브와 툴팁은 저희가 페이지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뜻이라서 여기 위에가 보시면 이렇게 노무브 페이지, 무브 페이지고 요거를 복사하시고 밑으로 와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를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입고로.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앵커 태그가 있고 여기다가 str 플러스 입고로. 단순 작업 계속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완전 노가다처럼 보이죠? 예. 세미콜론. 완전히 노가다처럼 보이시는데, 또 인정보 한개 찍은 거를 두 개짜리를 한 개짜리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한 개짜리로 바꿔서 사용하시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서 이렇게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다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요. 컬러 부분도 여기 SRT 넣어서 뭐 STR 플러스 입고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태그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없어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쌍따옴표에 있는 건 따옴표로 다 바꿔주시고요. 이게 귀찮으시면 그 밖에 있는 거를 따옴표로 하시면 돼요. 밖에 있는 거를 따옴표로 이렇게 지금 쌍따옴표로 묶는 게 익숙해 보이시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샵 95죠. 이게 쌍따옴표로 묶고 그 다음에 따옴표가 익숙해 보이시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사실은 이제 따옴표로 묶으셔도 돼요. 따옴표로 묶으셔서 이걸 꼭 따옴표로 안 하시고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앵커 태그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LI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뭐이 정도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건 상관없이 이제 여기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잘 보시고, 요 밑에 두 개입니다. 요두 개를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죠. 복사해서 이제 reply util.js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를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셔서 이제 쓰시고, 그 저희가 그 if 뭐 이렇게 만들어서 쓴 것을 그 if 문장으로 만들면 되는데, 태그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죠. 태그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태그를 li 태그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밖으로 if문 밖으로 꺼내서 이제 받으시고 str에서 플러스 equal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 인용부 한 개짜리를 찍으시면요, 그 굳이 이제 밖에 있는 거를 이렇게 쌍따옴표로 안 붙여도 돼요. 페이지네이션도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안에 있는 걸 쌍따옴표로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제가 사용하시면 이런 게 이제 적당하게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플러스, 여기다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쌍따옴표 찍고, 이제 따옴표를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분리할 때 따옴표로 써줘야 되고, 이런 게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보실 때좀 이상한데, 그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그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페이지 오브젝트에 이제 그 현재 LI 태그로 봤을 때는 마지막 페이지니까 페이지 오브젝트에 토탈 페이지를 넣어가지고 토탈 페이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토탈 페이지로 그냥 이동되는 걸로 그냥 하시면 뭘 앵커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앵커 태그만 밖에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 li 태그를 if 문장 밖으로 꺼내서 여기다가 다 마찬가지로 str에다가 str 플러스 이꼬로, 그 다음에 따옴표로 작성을 하시면, 또 따옴표로 했다가 쌍따옴표로 했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긴 할 텐데, 그 따옴표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오류난 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오류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오히려 다 사라질 텐데, 그 저희가 쌍따옴표 이렇게 쌍따옴표를 계속 썼었잖아요. 태그 만들어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쌍따옴표를 안 고치고 쓰시려면 그냥 따옴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if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f 쓰시고 가로열고 사이에다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죠. 페이지 오브젝트의 페이지가 적다 이렇게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달러 안에 이렇게 쓰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를 여러 줄 만들어야 되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용하시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여기 앵커 태그 만든 거는 위에 여기 부분 조건에 맞을 때그그 밑에 있는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li 태그는 여기 위에다 썼죠.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else일 때 else일 때 이렇게 집어넣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요거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str을 이용해서 자에다가 뭐 str 플러스 equal 이렇게 써가지고 자 앵커 태그를 할때 이용부 한 개짜리를 찍으시면 쌍따옴표가 오류가 안 나요. 그죠? 오류가 안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URL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쌍따옴표 그냥 찍어버리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타이틀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써주시고 쌍따옴표 오류가 안 나죠. 툴팁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대신에 그 이어부트 일할 때는 인용부 한 개짜리를 쓰셔야 돼요. 한 개짜리를 써서 사용하셔야 되고 툴팁을 안 쓸 거 그랬어요. 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툴팁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 또 인용부를 한 개짜리 써가지고 요걸 또 쌍따옴표로 또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열을 닫구를 할 때는 이용부 한 개짜리를 쓰시면 문자열이 닫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터 쳐서 이제 플러스 계속 이어붙이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따옴표는 그냥 쌍따옴표로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는 인용부 한 개짜리를 쓰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변수 이름이나 이런 거 쓴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str에다가 str 플러스 이고로 여기다 인용부 한 개짜리를 써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금방 편집이 되죠. 이 쌍따옴표는 쌍따옴표대로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뭐 그 자바스크립트는 이 부호만 잘 맞춰주면 돼요. 따옴표에서부터 따옴표까지가 하나다. 문자열 하나다. 그 안에 있는 쌍따옴표가 들어가는 건 그냥 문자열로 취급을 합니다. 문자열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냥 쉽게 그 여태까지 쌍따옴표로 전부 다 표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인용부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앵커 태그 만들어 주시는데 얘는 이제 클릭 투 무브 라스트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토탈 페이지로 가시는 거를 이제 페이지 토탈 페이지를 집어넣어서 세팅을 해놓으면 나중에 토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str 플러스 이고로 계속 써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no move tooltip 이런 거는 위에 올라와서 여기 tooltip의 no move 페이지 타이틀 해가지고 써는 거 그 쌍따옴표 썼으면 쌍따옴표로 그냥 써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 줄을 그냥 일단 펄스로 하고 한 줄을 그냥 복사하고 막 섞어 쓰셔도 돼요. 이렇게 섞어 쓰 여기 쌍따옴표로 해가지고 쓰셨고 여기 위에는 그냥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플러스 세미콜론 찍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이게 헷갈려서 그렇지 짤 때 어떤 때는 쌍따옴표고 어떤 때는 따옴표고 이러니까 헷갈려서 그렇지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기 i 태그 마찬가지로 str 플러스 이고로 작성을 하시고 여기 안에 쌍따옴표를 전부 다 쳤기 때문에 따옴표로 이럴 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따옴표를 묶어주시면 되게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앵커 태그 str 플러스 equal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류가 하나도 없어졌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태그가 그 형성에 대해서 나오는지 알러스를 한번 찍어보시면 더 좋고요. 안 찍어도 오류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1페이지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갑시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2페이지는 누를 수 있습니다. 그 눌러서 앵커 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다시 리플래시가 일어나고 있어요. 앵커 태그로. 그래서 그 앵커 태그를 이제 그 넘어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고 조금 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가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로 전부 다 했는데 뒤에 가서 따옴표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원래대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보여주려고 만든 거고요.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어서 좀 이상해 보여서 제가 보기에 예. 그 일관성이 없죠.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일관성을 맞춰서 좀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상단표를 밖에다가 따옴표를 안에다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따옴표를 쓰고 어떤 데는 쌍따옴표를 썼는데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잘 맞춰서 매칭이 잘 되도록 써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 밖에 쌍따옴표를 썼기 때문에 여기는 따옴표. 거의 다 고쳐갑니다. 이 노링크 컬러가 샵 9죠? 이거 안 마지막 LI 태그 마지막 남았네요. 자, 됐고요.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F1 누르고, 이게 오류가 났네요. List undefined tie 81 여기네요. List 점점점 인밸리드 토큰 뉴트리에 125 여기네요. 여기 아 이중부 한 개 더 들어가서 125번째 줄 125번째 너무 급하게 고치다 보니까 예, 빨간 줄이 났는데 지금 캐치를 못하고 얘는 이중부가 아니라 이렇게 쌍따옴표 맨 마지막 걸못 고쳤어요. 예. 컨트롤 F5 눌러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잘 나왔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클릭 이벤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좀 효율성 있는 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따옴표를 쌍따옴표로 다 바꾼 거예요. 그 쌍따옴표를 따옴표로 바꿨고. 예. 자,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여기 데이터 여기 LI 태그로 붙어 있는 앵커 태그로 붙어 있는 거는 다 이제 리턴 펄스를 줘서 이제 제가 얘가 지금 써야 됩니다라고 해서 앵커 태그 HRF를 써놨는데 HRF에서 그 이게 HRF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HRF가 비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거든요. 호출하는 거라서 그 모든 것에 온클릭해서 리턴 펄스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리턴 펄스를 줘가지고 사용하시면 여기 앵커 태그 안에 여기 타이틀 돼서 붙어 있는데 여기 너무 기니까 잘라드릴게요. 잘라드리고 이제 플러스 이어붙이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그 클릭을 해도 이제 리턴 펄스로 해서 이제 동작이 안 돼요. 동작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도 동작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여기 맨 앞에 있는 거를 클릭해서 쓸 건데 이때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시는데 이게 지금 리플라이에 리플라이 언더바 그 페이지 네이션 내비게이션에 이제 LI 태그예요. LI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개 만들어 두는 거죠. 그요 클래스를 LI 태그마다 붙이세요. LI 태그마다 여기만 붙이는 게 아니라 요 밑으로 가서 LI 태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에서 이렇게 꺽쇠 표시 닫기 전에 한칸 띄고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클래스 그 얘도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앞뒤로 인용부를 한 개씩 찍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인용부 안 찍혀 있는데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정보를 앞뒤로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LI 태그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LI 태그를 만나시면 여기 있죠. LI 태그를 만나시면 여기 여기다 만들었네요. Reply Page LI. 페이지 LI라고 썼는데 페이지 NAV라고 쓸게요. NAV. 어디서 만들어뒀는데 제가 어디다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LI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페이지 내비게이션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클래스를 한 개씩 만들어 두세요. LI 태그에다 제가 클래스를 찾아서 여기다 이벤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I 태그가 나오면 전부 다 이제 리플라이 내비게이션 LI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받아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클래스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지금 똑같이 집어넣어서 전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요거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